아, 진짜 깜짝 놀랐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촉촉한 거예요. 저희 어제 캠핑 왔는데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 다른 캠핑이 됐어요. 가야 돼. 몇 시야? 6시 30분. 벌써? 좀 더 자고 싶다. 근데 비가 온다, 비. 왜? 왜 온대? 텐트 바꿔야겠네. 오씨. 오랜만에 스프링 버스라고 했는데 비 온답니다 여러분. 우중 캠핑 하지 뭐, 그지? 팩도 가져가야지. 비는 안 오고 덥고 습하게. 불쾌 지수 200%. 불쾌야 절로 가. 아씨. 오 시원해. 맞바람이 치야 시원하네. 아 시원해. 누가 비 온다 했노? 아이씨 더워라.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일 안 잤다. 나 지금 5월 맞아? 아 6월이구나. 6월이야. 벌써 6월이야. 근데 비 온다 했잖아요. 왜 비 안 와요? 자 조용히 가 지금. 여보 왜 비 안 와요? 비가 안 오네. 여보 손이 어디를 해? 땀이 너무 많이 차. 아 비 온다며. 얼굴 빨개졌지? 덥네요. 왜 그러면 이제 캠핑 뭐 하겠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타풀 쳤어요. 야, 분명히 비 온다 그랬는데. 비 언제 오는데? 일단 오늘은 하늘이가 요리하기로 했으니까. 아바타 준비됐나? 준비 완료. 위치로. 따라오시죠.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맞스. 오늘 내가 요리사. 아 진짜 땀을 한 바가지 육수를 한 바가지 흘렀어요. 자 메인 재료를 꺼내 보시죠. 아쉬워. 짠. 대빵크죠. 근데 이거 나중에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별로 안 큰데 여보 얼굴 많은데. 여긴가? 칭찬인가? 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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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긴 크다잉. 오늘 이거 다 먹을 겁니다. 몇 킬로 정도 될까? 세 근? 두 근, 세 근, 두 근, 세 근. 좋소. 뭐예요? 엄마요. 갑자기? 아까 진짜 더웠는데 갑자기? 근데 타프 치니까 이제 시원해진다고? 이거는 바베큐 타운 시즈닝입니다. 저는 처음 써봐요. 이거 바베큐 타운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섞여 있어. 진짜? 뭐뭐 섞여 있는데? 여러 가지. 네. 오우씨. 빽빽하게. 오, 너무 커가지고 골고루 다 묻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겠다. 어떻게 이것만 봐도 맛있어 보이지? 됐나요? 네. 행복하다. 내가 너무 먹고 싶었어. 오늘 표정 중에 제일 밝네.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양념이 잘 된 골고루 배인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다야? 이 요리의 끝입니다, 그게. 끝! 우와! 우와! 날라가는 거 맞아?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끝! 아 이쁘다. 이거 새로 하나 사야겠다. 숯은 내가 피워준다. 오늘은 뭐고? 젤러스 데빌 맥스. 질투 악마네 질투 악마. 우와 짱 크다 이거. 야 이거 너무 큰데? 내 계산법이 맞을런지 모르겠네. 일단은 6개를 태워야 될 것 같아. 넷 다섯 여섯 세 개면 될 것 같아. 멋있다. 자 그 다음에는 호일로 자리를 만들어줄 거야. 그거 되게 비싼 오일 아니에요? 헤비 듀티라고.
이거 바베큐 할 땐 좀 두꺼운 거 쓰는 게 좋아. 왜요? 밥만 하는 거예요? 직접 불이 안 오고 열기만 오게 간접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숯을 한 4시간 타야 되니까 3개를 1시간 잡으면 12개 정도 넣어줘. 셋. 이 정도 넣어줍니다. 12개? 네. 그건 뭐죠? 도시락이야? 이거는 사과나무 훈연칩입니다. 오, 와 뜨네? 위에? 나무니까 뜨죠. 30분 전에 적셔 놓으면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아까 붙여놨던 숯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됐지? 우와. 몇 개 넣은 거예요, 걔는? 지금 6개. 12개는 새 거, 6개는 불 붙인 거? 그치. 그래서 옆으로 옮겨 붙을 거야. 넣어주고. 댐퍼를 풀로 열어주고. 연기 솔솔 나오지? 응. 우리 목표는 130도, 140도 그 정도. 좀 기다려보자. 온도가 올라가는지. 지금 온도가 120에서 130. 넣어볼까요? 아픈 나도. 여기 위에다 올리는 거죠? 네, 맞아요. 일회용한 양식을 올려보겠습니다. 옷도 안 들어가는데요. 됐나요? 와우. 우. 지금 심정은요? 너무 행복해. 아까 덥다고 겁나 짜증냈잖아. 행복해. 안녕, 이따 만나. 오이. 맛있게 들어. 뭐 이 새끼들아? 맛있게 들어. 침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3시간 뒤에. 네? 바베큐는 정말 인내의 싸움이군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10초 아니면 5초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그럴 거 같아요. 우리는 진짜 3시간 기다려야 돼. 좋겠다. 나도 5초 뒤에 먹고 싶다. 여러분 1시간 자고 왔습니다. 130도주. 잘 잤습니다. 어, 맛있는 냄새. 하지만 그래도 2시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열어봐도 돼요? 안 됩니다. 아직 온도 떨어져. 아... 살짝 한번 열어볼까? 이걸 체결을 풀어야죠. 아. 이 그릴이 이게 체결이 여기 되니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 하는 중에. 오. 근데 개 무거워. 살짝만? 아. 오. 맛있겠다. 아직 안 쪼그라드네. 아니, 좀 멀었어. 아직 많이 멀었네.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빨리 먹고 싶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10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예요, 아마. 씨, 좋겠다. 나도 구독자하고 싶다. 네, 캠핑장 구경 가보자. 맞아. 약간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돌아다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해가 살짝 기울어지니까 날이 선선해졌어. 선선해? 응. 바람도 꽤 불고 해가지고 저희 한번 캠핑장 구경 한번 해볼게요. 고! 힘들어. 배 한량 빡세네 이거. 아. 한번 더 해볼래? 아니 배 한량 따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힘이 없다고요. 밥 쥬! 여러분 놀랍게도 저희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요. 여기는 평택에 있는 내리 캠핑장입니다.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는데 약간 한강 옆에 있는 캠핑장 같은 느낌이에요. 저기 캠핑장이 있고 옆으로 하면 멋진 강 풍경이 있어. 근데 너무 좋다. 여기 좀 지자체가 하는 캠핑장 같아. 가격도 엄청 쌌어. 1박에 3만 원. 평택 시면은 2만 원. 2만 원. 경기 둘레길이래. 둘러볼까? 그거 뭔데? 둘러보자. 와 이쁘다. 이 약간 네? 우리 고모 부사 같은데. 에이씨. 아 고모님 뭐라는 건 아닙니다. 고모님 보고 싶어요. 와 예쁘다. 그래 고모님도 이거 좋아할 거야. 수국은 지금만 볼 수 있어. 근데 수국은 향이 안 나네? 예쁘긴 예쁜데 향이 안 나네. 여보 같은 곳이지. 예쁜데. 예쁘긴 예쁜데 좀 하자가 있는. 에이씨.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막 피크닉도 하고 하니까. 우와 꽃도 진짜 엄청 예쁘다. 저 아저씨 봐봐. 왜? 시원하겠다. 아, 그 아저씨들은 이거 난닝구 입고 밖에 노는 거 좋아한다고. 제일 시원해 보이네. 그렇지. 최고지 저기. 여보도 벗어. 나? 아, 여기는 다른 수국이다. 수국이 수국수국하네. 더럽나. 수국이 수국수국하구만. 아나벨 수국을 개량한 최신형 품종이래. 아 조경용으로 이게 좋단다. 아버님 댁에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예?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Four Citizens Shared Tent Designated Place.
여기는 천막을 쳐도 되는 곳이다. 얘들아 또 맞아.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아 재밌다. 여보 여기 또 봐. 여기 타라고? 어. 내가 볼록 튀어 올라가겠지? 시작. 재밌지. 아 근데 영상으로 보면 진짜 웃길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멀리 튕겨 나간 거 아니야? 어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다. 여보 해봐. 어. 이렇게 타는지 재밌어. 너 좀 타네? 그렇지. 맞아. 아우 아, 멋있었어. 이렇게 갈 때까지 그... 그냥 좀 짜오는 게서 이렇게 멋있는 거. 아 그래 멋있게 알았어. 타야 돼? 한수 배웠어. 빨리 저 배웠어, 끝에서 가봐. 고! 오. 아 바지 벗겨질 것 같아. 내 간다. 내 간다. 어. 아! 오, 빨라. 진짜 딱 먹고 싶게 생겼다. 맛있겠다 이거. 이게 진짜 어디야? 진짜 뽕이라니까. 하나 먹으면 안 될까? 아닐까? 따줄까? 아 하나 먹으면 안 될까? 아 이거. 우와. 자. 이거 먹어볼까요? 그럼 한번 씻어야 되지 않겠나? 괜찮아 미세먼지는. 아, 후후 불어. 여보 근데 자, 되게 안 이쁘다. 왜? 이빨이 터져가지고. 좀만 더 가자. 나 휴대폰 두고 왔다. 어디에? 어 어디서 썼지? 아 여보 집 나이 빨리 뛰어가. 찾았다. 어쩐지 내가 뭔가 손이 허전하다 했어. 우리 하늘이는 이런 하자가 있습니다. 수국 같은 거지. 역시 한국은 치안이 좋아요. 짜잔. 여러분 제가 씻어왔습니다. 먹어봐. 아주 소중해. 작고 보여줘. 소중해. 포도 아니에요. 짠, 짜잔. 뽕. 진짜 달다. 근데 손은 왜 이렇게 됐어? 단점이 손이 까맣게 돼. 안 지워져? 응, 안 지워졌는데. 맛있다. 너 두 개 한 번에 먹어도 돼? 응. 와, 이거 진짜 달다. 두 개 한 번에. 맛있지? 아, 이건 시다. 빨간 까만. 이거 3짜리인가? 뭐야 곰팡이 쓴 거 같아. 야 인마 니 따준다고 그런 거잖아. 오 안 지워지네. 맞잖아. 난 지워지던데. 에이 잘 먹었습니다. 노을이 넘어갔나요? 넘어간 거 같아. 안 넘어간대. 이제 바비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 맛있겠다. 바베큐를 한번 봅시다. 우와 미쳤네. 돌려봅시다. 와 색깔이 어마어마하네. 이제 한 시간 더 있어야 돼. 오, 우리 씻고 좀 이따 저녁 식사하겠습니다. 씻읍시다. 네. 17.2도 많이 올라갔네. 우와 지긴다. 한겹에 깔고 메스. 으씨 불났냐 왜. 자 옮긴다. 으뜨거라. 우와 그래서 돌아왔나 아바타. 다시 돌아왔다. 고기 레스팅하는 동안 함께 곁들여 먹을 코슬러.
그 오슬라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양배추 샐러드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몇 인분? 2인분. 양배추, 양파, 파프리카, 마요네즈랑 레몬즙만 있으면 끝! 끝! 잘게 잘라야겠지? 잘게 잘라야죠. 그 오슬라 한 번도 안 먹어본 것처럼. 에휴, 뭘 불안시킬 수가 있네. 어떻게 자르면 잘 잘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또 잘라. 손 잘랐어? 손 잘릴 뻔했다. 에휴. 불안. 저거 내가 못 시키겠다, 저거. 까불면 안 돼요. 여러분, 칼을 들고 있을 땐 까불면 안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색깔을 주기 위해서 파프리카. 자, 꼭 넣어야 됩니다. 스윗콘. 이거 빠질 수 없지. 이게 없으면 코슬로가이지. 그렇지. 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지금 표정 쫄았네. 오우, 씨. 한 스푼, 세 스푼. 와, 맛있겠다, 그치? 오. 이것만 해도 맛있는데? 맛있어. 이 마요네즈는 살 안 찌는 마요네즈. 현타운 것 같은데. 찌는 마요네즈가 어디냐고요? 있다고요. 아보카도 마요네즈라고 코코에서 산 건데 살이 덜 찌겠지. 한 컵? 한 컵? 설탕은 스테비아예요. 스테비아 조금. 옥수수가 달아서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소금. 제 감으로 할 겁니다. 레몬즙 한 번. 한 번. 후추? 네, 감으로 하겠어. 오. 오빠 후추 좋아하니까. 자, 이제 쉐킷쉐킷. 진짜 맛있겠다, 그쵸? 먹어. 맛있다. 지금 딱 간이 딱 됐는데? 먹어볼래? 응. 먹을 수 있는 거 맞지? 네. 맛있다. 또 해달라 하지 마라. 코슬로 맞아. 맞아. 다행이. 맞다니까. 간은요? 뭐가 간 부족해? 간 좋아.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응. 오, 여러분 제가 했답니다. 맛있겠죠? 짜잔. 네. 아, 이 작은 그릴로도 이렇게 충분히 훈연이 됩니다. 떨린다. 떨리는 순간. 93.2도. 자, 이렇게 되면 안에 확 쪄져가지고 이 고기들이 근섬유들이 이제 다 풀어졌을 거야. 고기 조직들이 굉장히 야들야들해졌을 거야. 마지막 레스팅만 하면 돼. 이거 안 쓰는 이런 보냉백 이런 거 있잖아. 뜨겁지 않죠? 네. 자, 이렇게 30분만 레스팅을 합니다. 카스! 먹고 싶네. 그거 알지? 우리 그 공짜로 받은 거. 카스 사서. 이거 한 3년 쓴 거 아니야? 30분 뒤면 끝이다, 진짜. 오픈 더 도어. 우와. 와, 색깔이랑 푸딩 같아. 오, 칼이 쑥 들어간다. 와우. 우와. 하나 더 잘라볼까? 육 좀 미쳤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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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다. 접어봐요. 우와, 끊겨. 왜? 어때? 어때? 이게 삼겹살이야? 아니, 내가 훈연을 많이 해봤는데 삼겹살 이렇게 오래 한 건 처음이잖아. 와. 냄새 지금 미쳤어. 니만 먹지 말라. 우와. 미쳤다, 미쳤다. 나도 먹고 싶다. 자, 갑니다. 와, 진짜 맛있지? 뭐야? 근데 간도 딱 쪘어. 와, 그냥 넘사벽 육즙인데? 와, 진짜 맛있다. 와. 호밀빵을 하나 깔고 올려. 콜슬로를 잡다. 우와, 맛있겠다. 좋네요. 샌드위치. 와우. 아, 미쳤네. 짠. 잘 먹겠습니다. 와. 고기에 진짜 육즙이랑 호밀빵의 담백함이랑 콜슬로 상큼함이 완전 다 섞였어. 진짜 맛있겠다. 나도 저거 먹고 싶다. 고기 두껍게 썬 거 너무 잘 써. 여기서 팍팍.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빨리 기다렸죠? 여러분 얼마 안 기다렸죠? 너 왜 이렇게 구독자님들을 갈구냐? 저희는 장정 몇 시간? 5시간. 5시간 기다렸습니다. 와. 그냥 싹 칼이 쑥 들어가네? 젠, 젠. 으아.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행복해. 빵 없었는데. 와, 빵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근데 소금 후추도 안 했잖아요. 그치. 바베큐 시즈닝 그것만 했는데 이렇게 간이 돼? 와.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다릴만하다. 꼭 해드셔야 된다. 입에 육즙이 팡팡팡팡.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를 안에 써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레시피라기보다는 방법이다, 그치? 방법을 좀 써드려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내만 먹기 너무 아까운데? 자, 제 맥주랑 함께 먹어봐야겠죠? 이거 오늘 우중 캠핑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복선을 까면 밤에 오지게 비가 온다는 말이에요. 밤늦게 온다 했어요. 여러분 기다려봅시다. 오. 짠. 그대의 눈동자에. Cheers. 가베. 쿨러 성능 진짜 좋네. 와, 왜 이렇게 시원해? 아, 진짜 맛있다. 우리 둘만 먹고 너무 아깝다. 저희 남자도 있는데 갖다 줄까? 내가 갈게. 잘 생겼네. 날벼락 받았네. 아, 진짜 깜짝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촉촉한 거예요. 여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얼굴이 촉촉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냐, 여보는? 자다 본 것만. 촉촉해. 미스트 뿌린 줄 알았잖아. 저는 비가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자는데 한 대 맞고 깨가지고 갑자기 우두둑 하길래 비가 엄청 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중 캠핑 맞다 그랬잖아요. 맞네. 우중 캠핑 맞네. 우리가 창문 쪽으로 잤다고. 메시 창으로 갑자기 막 미스트를 팍 뿌린.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대 때렸지. 안 일어나. 결국 우중 캠핑 하네요. 지금 아침 5시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자요. 미스트 들으면서. 아니 이거 열어놓고 잤잖아요. 미스트가 갑자기 안 일어나. 너무 곤히 자고 있어. 저쪽으로 분명히 비가 들어올 텐데 그냥 줄 걸 그랬나 봐요. 촉촉하니 잘 자요. 안녕. 역시 되게 다 자줬어. 이런데 자고 있었다 그래요. 다시 자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아도. 제가 이 정신줄 놓고 캠핑하다가 이거 몇 킬로 쪘지? 99킬로. 100킬로 찍을 뻔했습니다.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한다고 이거 라면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진짜 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캠핑장이 주변에 공원이 좋아가지고. 땀 엄청 흘렸어요.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먹어봅시다. 지금 라면 냄새 지금 막 솔솔솔 나고 있거든요. 오늘 운동하고 왔으니까 라면 안 돼. 새 소리 너무 좋다. 이것도 먹을까? 맞지? 이것도 프로틴이에요. 초콜릿바. 제가 먹어봤는데 제일 초콜릿 같은 거. 근데 이게 어떻게 진짜 잠이 작고 프로틴이 많지? 웨하스 느낌이야. 웨하스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아, 선생님 거기 오픈 적혀있잖아요. 오픈. 오픈 적혀있잖아. 한 번도 안 사먹어봐가지고. 오, 향 좋다. 헤이즐넛 향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 약간 라면 스프처럼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먼저 커피를 불려줘야 돼. 불리고 나서 가세히로. 오, 진짜 약간 헤이즐 향 나요. 근데 되게 묽게 생겼잖아. 묽어. 묽어. 잘 타셔야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진짜 엄청나게 쪘고. 엄청. 이것도 네가 먹으면 안 돼. 왜 내 쪽으로 넣냐? 너 살 빼는 거 도와주려고.